네, 돈이 보이는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조기주 매니저 함께합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종목 리뷰할 게 많습니다. 빠르게 하나씩 확인해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2 먼저 볼까요? 와, 오늘 장중에 6,430원까지 최고점을 높였었어요. 근데 윗골이 살짝 달지만 수익률 몇 퍼센트입니까? 지금 실리콘2 31% 넘어간 거고요. 지금 네. 뭐 거의 40%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목표가 드린 게 이제 6,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나올지. 근데 이게 기관 수급 네.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말씀 그냥 하시고요. 네.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한 7,000원까지 다시 보셔도 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수급 보시면서 네. 가져가셔도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딥노이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어제 올랐다가 지금 이제 금요일 날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AI 관련주들이 상승하면서 이제 외국계 창구 매수가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이제 빠졌는데 재차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다시 딥노이드는 한번더 15,000원까지 목표가 잡고 가셔도 될것 같고요. 순간적으로는 17% 올렸다가 지금 거래량 터지면서 빠졌는데 그러게요. 네, 다시 이제 재미있어 오늘 이제 AI 주들이 다 이제 루닛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올렸다가 빠지기 때문에 이제 같이 빠졌는데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어느 정도 홀딩 관점으로 보셔도 되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V1텍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올랐다가 지난주부터 지금 고점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률 정도면은 신규 접근하시려는 분들도 지금 들어가도 되나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AMR 관련해서 이제 네. 이동형 로봇 관련인데 다른 로봇주들은 다 횡보하고 밀리는데 얘만 지금 현재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잡아드린 목표가 충분히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벌써 19%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고점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지금 이제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시면서 혹시 조정받을 때 계속 매수 추매 관점을 보셔야 되는데 결코 잘 조정이 안 나오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래서 15,000원 목표가까지는 홀딩으로 하셔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어지는 종목은 카카오뱅크입니다. 방금 전에도 저희가 탑픽 종목으로 카카오뱅크 얘기 한번 했었거든요. 카카오뱅크 최근에 뭐 가파르진 않지만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려내고 있는 카카오 그룹 중에 거의 또뭐 보면 유일한 종목인 것 제가 이제 같아요. 목표가가 3만 원밖에 안 잡아. 왜 내가 그때 3만 원 잡아줬을까라는 더 생각이. 올려요? 그래,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네. 연말까지 본다 그러면 뭐 4만 원 가져가셔도 될 거. 이번에 그리고 그 뭐라 그러죠? 대환 서비스. 그거 관련해서 뭐 카카오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플랫폼에 있어서의 회원 모집이 더 많아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접근성이 이제 굉장히 좋죠. 중요한 은행 창구에 가다 보면 뭐 1시간씩, 2시간 기본적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 이제 약간은 서류 조작할 때 저도 이제 카카오뱅크를 써보려고 그러면 서류 하다가 조작이요? 그러니까 여기 뭐 이렇게 뭐 첨부 서류라든가 이제 뭐 내가 뭐 이력서라든가 뭘 내야 네네. 될거 아니에요. 조작이 아니죠, 그거는. 서류를 만들 때. 네, 아니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조작은 아니고 네네. 네네. 서류를 작성. 제출하거나 뭐 이럴 때 네네. 이제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접근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많이 쓸것 같고 그런데 그럼요. 어르신들은 이제 은행에 가서 뭐 1시간, 2시간씩 기다리는 게 이제 지루하다면 이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젊은 세대들은 카카오뱅크를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 제가 3만 원까지 목표가 잡아드렸는데 네. 연말까지 그 이상 근데 은행주가 이렇게 잘 올라갈 거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3만 원, 1차 목표가 그다음에 한 3만 5천 원, 4만 원까지 2차 목표가 가져가셔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조선주에 대한 리뷰를 들어볼 텐데요. 현대 미포조선 오늘장 5% 넘게 뛰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자주 리뷰는 안 드리는데 오늘장까지 이렇게 뛸 때,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가는 여전히 낮았을 때 접근하고자 하는 분들은 괜찮을까요? 다른 종목들, 대우조선은 사실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네. 측면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덜 오른 현대미포조선을 말씀드렸고, 네. 11만 원 목표가 잡아드렸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조선주들이 가장 많이 뜨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뭐 9%, 10% 뜨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가장 덜 오른 현대미포조선을 현재 관점에서도 보시고, 목표가는 똑같이 11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종목은 기계 섹터 오늘 신고가 종목으로 확인했었던 HD 현대 인프라코어 이 종목은, 와. 이거 안 파세요? 신고가인데? 팔아야죠. 네, 네 근데 얼마까지 더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현대 인프라 코어를 봤을 때 이제 네. 펀더멘탈 상으로 HD 현대 인프라 코어는 네. 펀더멘탈 상으로 더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자리 찾으려면 아직도 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얼마까지요? 제가 뭐 현대 인프라 코어는 지금 현재 가치에서 제가 보기에는
뭐 15,000원까지도 보시고 직전 고점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정도? 네, 이제 그 정도 가도 왜냐하면 그 기계적으로 봤을 때 펀더멘 수치상으로도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프라 코어는 그 가격까지는 홀딩 관점으로 보셔도 되겠고 현재 구간에서 돌파, 이제 문제는 11,000원이 돌파했거든요. 최근에 보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돌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진입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전에 기록했었던 종목들 저희가 공략했었던 종목과 함께 리뷰를 들어봤고요. 오늘 신규 공략 종목은 역시나 두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로는요. 미용 기기 또 관련해서 원택의 신화를 또 이 종목이 이을 수 있을지가 기대가 됩니다. 하이로닉 현재 주가 0.28% 강세고요. 1,000억 조금 넘는 시가총액을 가진 작은 종목입니다. 어떻게 제가 너무 큰 기대인가요? 원택까지 생각하는 건? 뭐 원택까지 생각을 하려면 이게 7배 나야 되거든요. 지금 8,000억이 넘어가는데 이제 원택은 그러니까 사실 원택, 비올 모든 종목이 다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하이로닉만 유일하게 안 오른 종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집속 초음파, 고주파, 그다음에 범용 전기 수술 기기, 미용 관련 업체에서 대부분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RF, 하이프 기반 폭넓은지 제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1분기 이제 지났을 때 V로 장비가 662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1000대가 넘어서야지 이제 소모품 매출이라든가 이런 게 블록버스터라고 하거든요. 미용기. 근데 600대, 700대가 거의 넘어선 상황에서 보면은 뭐 그 정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브라질이라든가 해외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으면서 이제 앞으로 이 소모품 매출 비중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모품 매출이 지속적으로 이제 이게 800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기가 늘어 이제 판매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소모품 매출과 더불어 또 하나가 이제 홈세라 관련해서 홈세라. 가정용 미용 기기 이제 개인이 한 180에서 200 정도 하는데 이제 그 V 장비를 하는 거예요. 기계가 꽤 비싸네요. 몇십만 원대가 아니라 이게 효과가 진짜 있긴 크게 있나 봐요. 쓰시는 분은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또 이제 그 피부과에 가는 것만큼 못할 거다라고 하는데 이제 물론 이제 한번 갈 때 30만 원, 5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그거를 집에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가정용 의료기기도 이제 올해 여러 번 하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쓰는데 여러 번 화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많이 쓰고 있고 또 중국 진출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가 또 이제 FDA 승인이 난 게 이제 실크로와 피코하이 레이저 장비가 이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대리점 공급 계약 뭐 관련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1,000억밖에 안 되는 미용기기 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소형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을 추천드렸고 7,000원 초반에서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12,000원 잡고 가셔도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2,000억이 넘어가지 않는 시총이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 현재 뭐 비올부터 시작해서 4,000원, 5,000원, 뭐 1조가 넘어가는 미용기기들이 많은데 그중에 유일하게 안 올라간 하이로닉을 한번 추천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덜 올라갔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보면은 향후에 좀 기대감을 가지만은 모멘텀은 뭐 중국 쪽도 있고 기기 판매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앞으로 그동안 못 올랐던 거는 뭐 실적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실적도 그렇게 영향은 있지만 사실은 이제 여기가 뭐 그 조개 보시면은 대부분이 자료를 보신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가 성유리 이제 마케팅 하려다가 이제 성유리가 이제 그 약간의 거기에 그러면서 마케팅을 제대로 그게 영향이 좀 있었나요? 왜냐하면 하려고 그러면 약간은 어차피 이제 그 영향 긍정적인 마케팅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었고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아쉬운 회사가 이제 그러면서 마케팅 관련해서는 새로운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마케팅을 전문으로 했던 분이 이제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서로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고 중국 진출 그다음에 해외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유심히 보셔도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이제 리프팅이 필요한 나이로서 저도 모델로서 어떤지 한번 제가 주선 달인 나와보겠습니다. 농담 한번 해봤고요. 자 이어지는 공략주 두 번째 종목은 이루다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다 이런 쪽으로 가지고 오셨나 봐요. 왜 이제 두 종목이 이제 하이로닉하고 이루다가 제 미용 기기 중에 덜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종목 중에 여기 이제 전환사채 12 물량이 있어가지고 이제 덜 올랐는데 이제 거의 다 소진됐고요. 이제 남아 있는 물량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추천드렸고
미국 에스테틱 이제 큐테라와 이제 파트너십을 해서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60개국 이상에서 이제 글로벌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신규로 이제 리팟이라고 이제 관련해서 레이저 장비인데 그와 관련된 이제 임상을 했을 때 다른 레이저 장비 중에 이제 리팟이 가장 다른 제품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다. 한번 이제 다른 레이저 이제 색조를 우리가 그러니까 얼굴에 이제 약간 검버섯이나 이런 걸 제거할 때 리팟을 쓰는데 오. 다른 제품에 비해서 네, 레이저 장비 중에 그다음에 홈 리팟. 뷰티 관련해서 성장이 된 여기 이제 아까 하이로닉 또 홈 뷰티 이제 개별적으로 하는데 여기도 뉴즈미라고 해서 여기 태국 진출을 지금 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회사가 개인 홈 뷰티를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고주파 RF 장비 그다음에 이제 하이프 레이저 장비까지 해서 소모품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지금 현재 시가총액 1,300억 아까 하이로닉은 1,000억대 초반 네. 1,300억대라고 보시면 되고 약간은 이제 이루다가 이제 하이로닉보다 매출이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000원, 900원, 뭐 7,000원 선에서 매수하신다면 만 원까지 잡으시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 원 잡으시면 시총이 한 1,9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 원까지 목표가 잡고 가시고 손절가는 6,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이라 자꾸 이런 거 보니까 사실 저는 시술하는데 약간 또 두려움이 있고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원택할 때 올리지오 얘기 하도 해주셔가지고 저걸 받으러 가야 되나 싶었고 지금 오늘 이루다의 이 리팟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여기 이제 김이 검어서 요거 항상 피부과를 가서 요걸 빼야 되나 싶은데 여러 번 가야 되는데 리팟은 한 번에 가능하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강력합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강력해서 이제 리팟 매출이 기대되고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자, 모델로서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제가 뭐 간접 광고 이런 거 전혀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농담입니다. 지금 채팅창에 수익을 이루다가 아니라 손실을 이루다 했었던 종목이다. 최근에 이제 급등했다가 좀 하락한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수익을 이룰 수 있는 종목으로 거듭나 보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주가는 만원, 손절가는 6,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뭐 이루다와 하이로니 두 종목 미용기기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확인해 봤는데 이들 종목 외에도 다양한 시장에 대한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듣고 싶으시면 무료방송 함께 하시면 되겠죠? 네. 3시 반에 무료방송 유튜브에 조기준 검색하시거나 네. 밴드에 조기준 검색하시면 일정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튜브 검색창에 조기준 관련한 스케줄은 네이버 밴드에서 조기준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돈이 보이는 종목 이 시간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